小镇状态。首先呢，老困，最近还老爱吃酸的，不想吃甜的，本来特别爱吃甜的。中国说酸儿辣女，真来一个臭小子怎么？怎么臭小子呢？我们都喜欢女儿，女儿乖。完蛋，你这样就宝宝听见哪有啊？怎么可能刚回来一个月就这么？你知道影视行业就是拍电视剧，形容一个人演技好叫一条过，咔，好过。你九月底回来，现在十月底，这个如果一条过的话，有点过分。但是郑小珍一直在用这事儿 PUA 我，老公最近想吐啊，得吃点好的。真的想吐啊？你是准备以后用这种方式，每个月都 PUA 我半个月，吃点好的，偷点懒儿，不想学习，不想吐，到下个月谎言被拆穿。啊你！今天吃的是港式料理。这两天郑小珍身体有很多的异常，特别的爱睡觉，老犯困，然后觉得这也是、那倒是。最近你老爱吃酸的，就咱买那个酸辣粉，差不多这半个月吃了得有六七盒。而且你最近特别爱吃东南亚菜，泰国的、越南的、云南的美食。看你胃口还行啊。那你不是说你什么状态不好，没劲儿，没法干家务活，吃不下去饭，怎么外卖一来了吃的挺香的。行不行，饿了。郑小珍上个月说想吃酸的，吃了好多酸辣粉。这个月呢想吃辣的，点了两次麻辣香锅。我想看看郑小珍第三个月还能想出什么辙来，编出什么理由来。什么？你这哪是青训呀、你这就是变着法的要换口味啊。生孩子的那个时候给你200万，祝贺你生孩子的这个费用100万，每个月给70万，每个月100万。还上什么班啊？50万，每个月10万，7年8年。说的我都心动了。每个人300万。这韩国人还不生呢。大家好，噔噔，有宝宝了。就差不多上周想吐的那种感觉，皮肤状态很差，所以觉得很奇怪，测试了一下，结果是阳了。疫情从来没阳过，他就突然阳了。老公现在睡觉，跟他说一下吧。 Oh my god， 现在的心情是有点复杂，但是确实开心吗？一会儿看老公的反应。老公起来，我有话想跟你说。说。起来，起来，给你10秒。有没有妹妹、弟弟？妹妹、弟弟。哎呀，人生啊。做梦了，在睡吗？在睡吗？有你什么想的？这么容易的孩子，明天再生一个。哎呦，原来人真的会怀孕啊，真的会有孩子呀、真的是，哎呀，太神奇了，人生。本来就不做梦嘛。人生太神奇了。但是上周开始天天做梦，天天做梦。看来你的孩子遗传我，也特别爱做梦，带着你一块做梦。哎，人生太神奇了，人类太神奇了，人类居然能生孩子。听明以后别闹了啊。竞争对手要来了，知道吗？不是一起朋友，可以多一个人可以六 Q 米了。哎呦，哎呦，안녕，现在给爸妈电话，我看看接不接。哦，받네。안녕하십니까？뭐해？아버지도계시네？잠을들기도하는거같아。이렇게。안녕하세요。얼굴보니까반갑다。반갑죠？말해。우리가우리가아버지께어머니께큰소시이야기할거예요뭔이야기이거봐어찌까야뭐야뭐야뭐야갑자기
10월에 나오는데. 축하해. 축하해. 축하하고. 축하해. 축하해. 축하하고. 저 몸 관리 잘해라. 진짜 너무 웃기지. 어머니께서 웃지 마세요. 어? 웃지 마세요? 아 울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아니면 아니라 너무 좋으면 눈물이 나오는 거야. 야 한국어 공부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나중에 아기가 엄마한테만 비밀 얘기하면 안 된다고. 효선 씨는 한국에서 있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잠을 잘 주무세요. 주무세요. 역시 이제 훌륭한 아빠가 되게 생겼다. 내가 아버지께 배우겠습니다. 네 살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항상 조심하고 지우가 동생 놔주러 간다더니 여동생을 살짝 원하긴 하죠. 상관없어.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다 소중한 거야. 네 알겠습니다. 능들 할 때에 한 번도 진짜 이만큼도 아들이 딸이니 이런 생각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 네. 지금은 딸이 더 좋은 生命这个存在一定是很珍贵的。 잘 보내고 실감이 아직 안 나겠지. 아니 우리도 실감이 안 나. 그러니까 형 갔다 와보고 좀 해봐야겠어. 꿈이 아니야. 좋은 시간 보내고 예쁜 소식도 있어.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 뭐해? 이제 밥 먹고 애기들 목욕탕 집어넣었어. 이거 봐라. 안 보이는데? 임신했어? 임신했어. 진짜로? 코로나 아니야 코로나? 코로나 아니야. 몇 월이지? 나 10월에 나. 대박사. 대박사. 몇 주인데? 생리 안 해서 그냥 바로 한 거야? 어 아침에 왜? 엄마 이모랑 통화 좀 하고 이모 아기 가졌대. 이제 좀 이따 온대. 왜 그래? 희우야 이모 이제 동생 만들어줄게. 어쩌다 동생 만들어졌어. 뱃속에 아기 있대. 남자 아기일까 여자 아기일까? 아 남자 아기. 남자 아기. 이모는 여자 아기 원해요. 이모는 남자 아기일 것 같아? 여자 아기일 것 같아? 여자 아기. 남자 아기. 여자 아기. 여보. 만우절은 아닌 것 같아. 엄마야 그림의 세 번째가 완성이 되는 거네. 올해 이거 두 개를 완성해야 된디. 얘도 완성해야 된디. 되게 바란다. 그러니까 형 갔다 왔을 때 연락할게. 갔다 왔다고 얘기해. 아 안녕. 这个脚在垫子上是什么意思？垫着脚？为什么不垫着头呢？ 最近Kiyomi的情绪确实不太好，有点异常。一般你在家，他很少到我屋里。就是你上次说的那话，他听懂的。Kiyomi以后别闹了啊，听话一点，竞争对手要来了，知道吗？我当你是家人，不是竞争对手。就是，你看我没什么影响。因为老公的家庭地位已经最低了，没有下降的空间了。我还活不活了？工具人开账号了，那里有小真视频删掉的花絮。 还有工具人想聊的话题，为适应风清气正的网络氛围，把控和谐友善的内容尺度。频道明定为东哥安全第一，快去关注吧。跟孩子一起参加毕业典礼，肚子里的宝宝。对，可以做一个好榜样，别丢人啊。